대웅제약은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의 임상 2이상 시험 투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. 대웅제약은 코로나19 경증 환자 약 300명에 호이스타 투약을 완료했고 앞으로 일정 기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후 자료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긍정적인 결과가 확보되면 3분기 이내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이어 임상 3상 시험에도 차례로 나설 계획입니다. 호이스타는 만성 쾌장염 치료제로 허가받아 약 10여 년간 처방된 의약품으로 대웅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.